그래지난 저희 이제 한 몸에서 다 몸는 몸을 내어 온 세계 두루 계신 약사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허사와 절룡 야차 등의 발부 무량한 대중의 공경을 받으며 설법을 하고 계셨다. 그때 부처님의 위실력을 자리에서 일어나 문수사리 법왕자가 후른 어깨를 드러낸 다음 후른 무릎을 앞장 배례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대 여러 부처님 영호와 근본대원과 수승한 공덕을 설하시어 듣는 이들의 업장 소멸되게 하옵시고 정법시대 다음에 상법과 말법시대 중생들의 이로움과 즐거움을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부살에게 이곳에서 동쪽으로 희방아사만큼의 불국토를 지나 정률이라는 세계가 있으며 그 국토에는 약사유리광열에
응공정등강명행원만 손소세간에 무상사 조호장구 전인 구월세존이 계시느니라 문수사리여 이 약사유리광열에께서 보살도를 닦을 때 열두 가지 근본대원을 바라여 중생들이 구하는 바 모두 얻게 하고자 하셨나니 이 십이대원은 다음과 같느니라 제1대원 제가 내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 제 몸에 찬란한 광명으로 한량 없고 수도 없고 끝이 없는 세계를 다 비추고 32대 장부상과 80중호 저의 몸을 장엄한 다음 일체 중생도 저와 다름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제2대원 제가 내세 보리를 증득하였을 때 몸이 유리처럼 청정하여 티끌과 더러움이 광명이 광대하고 공덕이 아주 높으며 몸에서 나오는 장엄아 해와 달을 능가하여 지히다 그리고 그 빛을 받는 유명계의 중생 새로운 삶을 얻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뜻하는 바대로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3대원 제가 내세 우리를 증득하였을 때 끝없고 한량없는 지혜와 방편으로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질 수 있게 하되 조금한 부족 없도록 하겠나이다 제4대원 제가 내세에 부리를 증득 그릇된 돌을 닦는 중생 모두를 받은 깨달음의 도 속에 편히 머물도록 할 것이며 성문에 돌을 행하거나 벽지불에 돌을 행하는 이가 있으니 그들 모두를 대승 속에 편히 머물도록 하겠나이다 제5대원 제가 내세 우리를 증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이 저의 법 가운데에 정정행을 닦게 되면 그 중생의 수가 한량 없고 끝이 없을지라 모두 삼치정계를 온전히 갖추도록 할 것이요 파괴를 하였을 악도에 떨어지는 이가 없도록 하겠나이다 제6대원 제가 내세에 부리를 어떤 중생의 몸이 열등하고 감각기관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하고 더럽고 안고 어리석거나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안준뱅이 꼽추나병 환자 미치 광이거나 온갖 병에 시달리고 그 중생이 저의 이름을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 온갖 병과 괴로움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제7대원 제가 내세에 부리를 어떤 중생이 병과 환란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보이도 집도 없고 빈궁함과 괴로움만 많을 때 저의 명호를 한 번만이라도 기로들은 그 모든 고난이 없어질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집과 권속과 재물이 모두 풍족하여지며 마침내는 무상불이 이룰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 8대원 제가 내세의 불의를 증득. 어떤 여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괴로움에 쪼들 여자의 몸을 싫어하게 되고 여자의 몸을 버리기를 원할 때 저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여자의 몸을 버린 다음 남자의 몸을 마침내는 무상불위에 이룰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구대 내가 내세의 불의를 증득하였을 때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의 그물에서 해탈하게 외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혼간 나쁜 견해의 숲을 떨어졌을지라도 모두 포섭하여 청견을 내게 하고 보살행을 잘해 잘 닦게 하여 빨리 무상불위에 이룰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10대 제가 내세의 불의를 증득하였을 때 국법을 허긴 어떤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고 한량 없는 재난으로 능욕을 당하고 슬픔과 근심에 휩싸여 몸과 마음이 괴롭기 그지없을 때 저의 이름을 듣게 저의 복덕과 위신력으로 모든 근심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11대원 제가 내세 불의를 증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이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저의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해 수지하면 저는 먼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그의 배를 부르게 한다. 법미를 베풀어 진정한 안락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제12대원 제가 내세 불의를 증득하였을 때 가난한 어떤 중생이 옷이 없어 파리와 모기에게 물리고 주희와 더희로 밤낮없이 괴로움을 당할 저의 이름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수지하면 그가 필요로 하는 옷과 보배, 장식한 물건과 꽃과 향과 음악과 각가지 놀이기구 원하는 대로 만족스럽게 베풀어 주겠나이다. 문수사리 이상이 약사유리가 악렬에께서 청등각을 이루기 위해 보살도를 행할 아론한 열두 가지 미묘하고 높은 소원이니라. 문수사리 저 약사유리가 악렬에가 보살도를 행할 때 발언한 소원과 그 국토의 공덕장엄에 대해 내가 일곱 또는 일곱 이상을 설명하여 다 할 수 없나니 그 불국토는 한결같이 청정하고 사막도와 괴로움에 희는 소리가 없느니라. 그 불국토 두보살마살이 있나니 일광변조보살과 홀광변조보살로 한량없이 많은 보살들의 후두머리가 되어 약사유리가 정법보장을 지키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문수사리 이
진심 있는 선남자와 선녀인은 마땅히 저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내야 하느니라. 부처님 문수사리 보살에게 또 이르셨다. 문수사리여, 혹 어떤 중생 선악을 모르고 탐욕과 인색함만을 품을 뿐 보시와 보시의 과보를 모르고 어리석어 지혜가 없고 믿음의 뿌리가 없으며 많은 재물을 지키는 데만 힘을 기울일 뿐 구걸하는 이가 우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은 부득이 보시를 하게 되면 매우 아까워하면서 몸에서 살을 떼어내는 것과 아픔을 느끼느니라. 한없이 흰색하고 탐욕스러운 이 중생 자신을 위해서도 모은 재산을 쓰지 못하거늘 어떻게 부모, 처자와 노비와 고용인과 구걸하러 오는 사람에게 주겠느냐. 이러한 중생 목숨을 마친 다음 마귀나 축생의 세계에 태어나느니라. 그러나 과거 인간 세상에 잠깐 동안이라도 약사유리광열회의 명호를 들은 적이 있는 이는 학이나 축생 있더라도 약사유리광열회의 명호가 잠깐 생각나게 되고 명호가 생각나는 목숨이 끊어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느니라. 또 문수 만약 비구비군이 후바세 후바이의 사부대중과 신심있는 선남자 선녀 발관재계를 받고 매월 육제일이나 삼장제월이 1월 5월 9월에 3개월 동안 계를 잘 지킨 이러한 성군으로 어디에서나 기쁘고 즐거울 뿐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가 서방극락세계 우량수불 계신 곳에 태어나서 정법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이 차지하는지라도 약사유리강렬의 이름을 들은 이는 목숨이 다할 때 할대보살 등이 허공을 타고 와서 길을 인도하여 극락세계에 기이한 빛을 띤 보배연꽃 안에서 자연화생하게 하느니라. 만일 이 사람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곧바로 천상에 태어나는 이미 닦은 성근이 한량 없기 때문에 다시는 나쁜 세상에 태어나지 않느니라. 그리고 천상 목숨이 다하면 인간 세계의 천륜왕이 되어 사대주를 다스리면서 우량 중생들로 하여금 십선업을 닦게 하거나 대왕족 태바람문대거사의 집안에 태어나나 보배와 재물이 창고에 가득하고 훌륭한 외모에다 자재로움과 권속들을 구족 총명한 지혜와 대역사의 용맹을 갖추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보듬 보살 마살 대성문 국악 대신 바라문 거사들 설용야차 건달바 한수라 가루라 긴나 아흐라가와 인비인 등이 크게 환희하면서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마하바냐 바라
동방 약사 유리광 부처님께 귀합니다. 자 부처 일광 변조 보살님께 귀합니다. 우보처 월광변조 보살님께 귀합니다.
정결 같은 자비심에 한치의 빈틈없네 뿌리 깊고 뒤집힌 본부의 번뇌 약사열에 못 만나면 재물 소멸 어렵도다. 우러러 고하옥건대 동방만월 세계 열두 가지 소원을 세우신 약사유리광열에 시어 자비심으로 지혜광명을 드리워 주옵소서. 우리나라 국운융창 국위선양 남북평화통일 세계평화 이루며 부처님 자비광명이 날로 빛나며 법륜이 항상 구르게 하옵소서. 사바세계 남섬부주 동양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우면산하 BTN 불교 TV 무상사 수월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약사 기도 올리는 불교 TV 붓다의 회원들과 약사 기도 동참 발언 제자 지심 발언 각각 등 보호체 만사 형통 발언 경기도 남양주시 강춘자 김현수 김경수 김미경 김기정 김정현 김현정 김우진 보채 경남 거제시의 김덕성, 김금심 보채, 경기도 파주시 김민규, 우진수 보채, 서울 도봉구의 김성자, 정희창, 송정아, 정지수, 정성수, 정희상, 박희재, 정희경, 박규현 보채, 충남 공주시의 남창희, 신청숙, 남희, 남해석 보채, 경남 창원시의 노보현 장인숙 노미리 부채 경기도 화성시 도윤아 부채 서울 동작구의 박경석 박정희 이혜성 박순노 부채 경기도 시흥시 편창우 민영실 변화준 부채 인천 계양구의 소병옥 송춘희 서정호 부채 충남 공주시의 소병안 이혜숙 서재우 부채 서울 금천구의 성진왕 강현영 이후범 부채 대구 북구의 손재민 유복선 손연동 부채 이미경 손수연 손승아 손정혜 손정은 손정일 부채 서울 은평구의 송숙연 김대석 김민경 김상희 김민균 부채 경남 창원시의 안종인 공기순 부채 광주 북구의 후영군 김호김 후연호 우인호 승호 오키 부채 경기도 용인시 자가스님 부채 이병아 김관순 한정현 이정아 한윤아 부채 서울 영등 부구의 이수영 이정원 이학봉 이학준 이학선 희철우 이영진 하원진 박소라 부채 서울 송파구의 이종림, 민경자, 이석준, 이경희, 최강찬, 이현승, 부채, 서울, 성북구에 임정자, 은희준, 조화정, 은희중, 권영은, 부채, 대구, 대전, 중구의 조신자, 정진로, 함선희, 정희영, 김은성, 부채, 서울, 마포구의 최구성, 이춘자, 최준로, 조은실, 최연승, 최정은 김윤아 최정민 부채 경기도 안산시의 최석준 양호경 최경선 최영은 김정혜 부채 대구 수성구의 허태일 안선희 허영재 노병호 허석재 김현수 허혜정 이상구 허여주 허채윤 허진영
어진서 이현주의 창호부채 서울은평구에 황창희 김정희 부채 가족 건강 발언 제주 제주시의 장정신 부채 건강 개차 발언 서울 영등포구 국경진 부채 세종시에 옥승엽 부채 서울 마포구 박진호 부채 소원성취 발언 대구 서구의 김경숙 부채 인천 계양구 김영자 부채 서울 마포구 이경희 부채 경남 창원시의 이영광 부채 업장 소멸 발언 서울 송파구 강서현 부채 충북 청주시의 김만덕 부채 조은인연 발언 서울 송파구 김진로 부채 사업본장 발언 서울 영등포구 청주왕 부채 학업성취 발언 서울 동작구 이채훈 부채 시험 합격 발언 대구 달서구에 국경호 부채 가족기상 발언 제주 제주시에 강동원 윤소연 강민수 강서단 부채 대전 서구에 강명래 종랑연석 성정희 조시연 조학연 조성문 조성옥 조민경 부채 부산 서구의 강영자 장유진 희경님 장지혜 장혁진 부채 강원도 양구군의 고보미 한미소 고원식 부채 대전 중구의 김규태 김영수 이상선 김영호 김소영 부채 충북 단양군의 김상철, 강영미, 김준영, 김현수, 석기랑, 강유구, 황노미, 김문영, 부채, 경기도 부천시에 김성환, 최서은, 김보승, 김민주, 김민기, 김가인, 김도남, 부채, 광주, 북부거주 김성은, 박소, 박홍균, 곽정선, 김민영, 김민정, 김민석, 부채, 대구, 달서구에 김순성, 김유석, 김지연 부채 대구 동구에 김욱해, 김경민, 김수연 부채 경기도 성남시에 김진순, 이한철, 이한영, 이수정 부채 서울 송파구에 김춘원, 정순덕, 김재영, 김영진 영가 서울 송파구 김희진, 박한상, 박계림, 박태연 부채 서울 은평구에 나영한, 김나린, 나완이 부채 대전 중구에 남지영, 이지연, 남상현, 남후연, 남혜진 부채 경북 군위군에 백성철, 김경희, 백종호, 백호정 부채 울산 중구에 박숙희, 박현주 부채 서울 은평구 송수견 김대석 김민경 김상희 김민균 부채 김영주 영가 경기도 화성시의 향해자 정성균 정우영 정수영 부채 경남 창원시의 우칠석 김순자 오성호 호성민 정미영 정여진 오성민 노윤수 오다경 부채 경기도 화성시의 윤강식, 장경혜, 윤수진, 윤수민 부채, 경기도 김포시에 이병국, 정명희, 희덕기 부채, 북동희, 영가, 경남, 창원시에 이상남, 백나영, 조한혜, 조정수, 강남주, 조민규, 조현도, 조민주, 조현도 부채, 울산, 북구에 이옥, 임채연 부채, 서울, 금천구에 이용기, 이선아, 이민주, 부채, 부산, 해운대구에 이종석, 윤차원, 이호준, 부채, 경남, 양산시에 이호철, 이소미, 이수원, 최아름, 희태희, 조경혜, 이무권, 이우민, 부채, 서울, 도봉구에 정광일, 전영중, 김윤아, 전형호, 이병기, 이나연, 전태우, 부채, 경남, 창원시에 정아룡, 정은빈, 정수아, 정채원 부채 경기도 고양시에 정순덕, 김대한, 이윤경, 방윤균, 희예진, 손우연, 이승진, 김나영, 김도희, 방, 도윤, 방도경, 손윤호 부채 경남 산청군에 정예순, 최연철, 최미주, 김경희, 김강원, 최연식, 최유리 부채 광주 북구에 초기에 김혁규, 김동출, 김동청, 김동학, 김선우 부채, 미국 텍사스의
조나단 칼룰레 카부예, 강문진 플레러왕 카부예, 딩강 카부예, 부채 부산사구, 조정규 문수행 조영원 손희전 조영화 박은정 조아은 조우재 조현재 조민재 부채 충북 부은군내 조수연 송수경 황희정 조영복 배현미 조호군 조영군 조유군 조혜군 조현주 조수군 조재금 부채 서울 영상구에 자영자 김윤재 김윤성 부채 울산 울주군에 최병국 이영미 최윤영 최지용 부채 경기도 한남시에 한영이 블레랑 카부예 부채 아프리카 강음 해제 발언 흥나광생 발언 강경 강영미 복이 김호영 대하령 영과 고보미 복이 유정숙 영과 곽정선 복이 김동규 대하령 영과 김경민 복이 김상복 영가 김경숙 복이 힘부자 영가 김만덕 복이 김이남 나오키 태아령 일체 영가 김민규 복이 김봉행 고원이 김만규 김경순 영가 김윤남 복이 김정규 백수행 김진동 영가 김재윤 복이 이용승 영가 박순우 박청리 복이 손망조상 희년 영가 삼명스님 복이 곽호환 영가 서병환 복이 서상봉 노순자 영가 이동래 복이 이영임 영가 이수영 복이 희명재 나폐옥 영가 희정원 복이 이화영 박신용 영가 희연숙 복이 이성근 이병길 김대련 이상훈 영가 장인숙 복이 반려묘 봄이 풀이 나리 놀이 개리 우주 희망 리노 영가 정강희 복이 김기순 영가 전영준 복이 김정희 영가 정희창 복이 정동규 영가 정진우 복이 청덕기 영가 조시연 복이 조남종 태아령 영가 조금 복이 조영호 영가 최현철 복이 최도상 영가 허정길 복이 허훈 조병문 허우 박우송 영가 황희정 복이 김재곤 김정희 김정열 황갑득 최말순 최말필 영가 황창식 복이 황인호 김순희 황복중 강금순 태호영 김정노 박여비 김무영 훈성순 태아령 영가 선망조사 이년 영가 이희년 공덕으로 일체의 병고와 액난이 영원히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청정해져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 누리며 부처님 품 안에서 신심이 견고하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지다. 부따 회원 가정 내에 일체 재앙 사라지고 가정이 화목하여 편안한 삶을 살고 마음속에 구하는 일 뜻과 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다. 아울러 선망 부모와 모든 인연 영가들이 극락세계에 황생하게 하옵소서. 마하반야 바라암미